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인 강변도로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차들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블록차 2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차로 앞뒤 가던 차가 갑자기 블록차 앞으로 들어와서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1차로 저 앞에 검은 승용차가 울트에 블록차 2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빼어서 들어오더니 아이고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요. 상대에서 들어올 때 불과 거리가 10m도 안 되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블록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바로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겨우 될까 말까 하죠. 그리고 상대차는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블록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가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 정확치는 않은데요. 여하튼 상대차 속도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블록차는 상대적으로 빠르죠?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그런데 검은차의 보험사에서는 폐병이 어디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끼리 진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는 70대 30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은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왔으니까 80대 20까지는 해줄게요. 블박차도 20% 잘못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잘 가는 차 갑자기 들어옵니다. 뭐 어쩌란 얘기냐. 나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은 차가 거기서 나한테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도 못했다. 나는 날벼락당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먼저 보험사가 급차로 변경 사고는 70대 30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깜빡이 안 켰으니까 10% 더해서 80대 20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요. 기본이 70대 30 시작한다는 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급차로 변경 사고 70대 30, 80대 20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차 운전자는 바로 앞에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라고 주장하고 앞차 운전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저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차가 빵 하고 날 때렸어요. 서로 말이 다릅니다.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누구 말이 맞나요? 이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설령 본 사람이 있었더라도 목격자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죠. 따라서 급차로 변경한 차가 잘못했다. 하지만 앞에서 들어왔으면 아이고 그 차 보고 좀 브레이크 좀 잡아주지 또는 빵 하고 경적 울려주지 그러지 못한 뒤차도 잘못이 좀 있겠지. 그래서 뒤차에게도 한 20% 정도 과실을 인정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가 다 보여줍니다. 뒤차가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뒤차가 밀어붙인 건지 아닌지 앞차가 갑자기 들어온 건지 아닌지 다 보여줘요. 지금 사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고요. 차들이 앞에 하나도 안 밀립니다.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양하고 있던 저 검은 차가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서. 여기서 꺾어지는데 이때 저 차 꺾어지고 사고 날 때까지 1초 걸릴까요? 여기서 꺾어지는데요. 여기서 꺾어지고 사고 날 때까지 불과 1초밖에 안 걸립니다. 1초 만에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제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순간 부딪히는 거죠. 빵 하더라도 이미 상대는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블박차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증명이 됩니다. 일부러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한 것도 아니고 블박차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 남는 것은 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변 교통 상황으로 봐서 상대차가 나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나도 그 차에 대비를 해야 돼요. 언제일까요? 앞에 가는 차가 깜빡이 켜고 있으면 오른쪽 방향 지등 켜고 있으면 아, 저 차가 이 차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내가 잠깐 양보해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내가 빵 해서 그 차가 안 들어올 때 지나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이때 누군가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어요. 저 앞에 트럭이 단독사고로 견인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단독사고 나서 견인차가 견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수신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하고 있는 것을 검은 차가 늦게 봤고요. 그리고 저 앞에 1초랑 맞게 했으니까 급히 오른쪽으로 틀은 겁니다. 수신호하는 사람. 앞을 잘 봤으면 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꼼꼼한 밤도 아니고요. 훤한 대낮에 사람이 서서 흔들고 있는데 늦게 본 거죠.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에 다른 차들이 없을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수신호하는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때 갑자기 핸들을 틀은 겁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수신호하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왜일까요? 검은 차에 가려서 영상 보시면 검은 차 1차로 가고 있죠? 검은 차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바로 이때 보이는 거죠, 이때. 풀박차는 수신호하는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 검은 차가 내 앞으로 갑자기 들어올 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상도 못했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풀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은 블랙박스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차가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또 그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다. 예상도 할 수 없었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